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양육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다시 말하면 부모된 저들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것을 네 마음에 새겨서 이것을 네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새겨보게 되면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때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신앙의 어떤 그 본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또 바른 신앙생활, 바른 믿음으로 자라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녀들을 기르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양육하고 길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느냐? 언제부터 동행하기 시작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할 때 오늘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드세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녹이 65세 때에 아들 무드세라를 낳았어요. 그때부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에녹이 무드세라를 낳기 전에는 아들을 낳기 전에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 기자가 말씀을 기록할 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해도 되는데 왜 성경 기자가 기록하면서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했겠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무드셀라 아들을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아들을 낳고 나서 마음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러다가 내 아들이 나쁜 영향을 받으면 안 되지.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 내 아들 무드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면서 아들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에 있어서 그 아들 무드셀라의 출생은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아들 때문에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아들 때문에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이걸 잘 알지 못해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부모들은 잘 몰라요.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힘이요, 그리고 또 삶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할 때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고, 자녀들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정말로 존귀한 그런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 중에 보면 자식이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는 사실,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자식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욕망, 자기의 취미,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육체적인 소욕 이런 것 때문에 자녀를 방치해서 죽게 만들고, 자녀를 방치해서 완전히 버림받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리는 부모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딩크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딩크족이라고 하는 딩크가 뭐냐? Double income, not kid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부가 서로 맞벌이를 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겠다는 것입니다. 맞벌이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나도 돈 벌고 너도 돈 벌고, 부부가 그 돈을 벌어가지고 많이 벌어서 잘 살자, 우리 둘이만 잘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가정에는 자식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지 않고 그저 자기들만 잘 살겠다는 것이 바로 이 딩크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시대 보십시오. 젊은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잘 안 낳잖아요. 물론 자식을 안 낳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살기가 어려우니까. 자식을 낳으면 잘 키워야 되는데 그런 행위는 못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낳지 말자 이래가지고 안 낳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귀한 선물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였을 때, 우리가 자녀로 있을 때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들고 또 애를 많이 쓰는지 그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부모의 심정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니 아,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평소에는 서로 바쁘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잘 모이지를 못한다. 유대인들은 주말이 어느 날입니까? 안식일이거든요. 그 안식일이 되면 온 가족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만찬을 같이 들곤 합니다.
그 만찬을 들면서 유대인들이 빠뜨리지 않고 항상 행하는 순서가 하나 있어요. 그 만찬 때에. 그게 뭔가 하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뜨거운 마음으로 축복기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주말이 되면 다 모여가지고 만찬을 들면서 할 때에 빠뜨리지 않고 하는 순서가 바로 그겁니다. 자녀들이 모이면 아버지가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뜨거운 마음으로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야 이놈 이리 와 내가 축복기도 해줄게 오라 해가지고 막 머리 손 꽉 누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녀가 오면 이렇게 아버지가 자녀들의 의사를 묻습니다. 아들아 혹은 얘들아 내가 너희들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해주고 싶은데 너희들 내 기도를 받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받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이삭이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준 것처럼 그리고 야곱이 요셉의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준 것처럼 이 아버지는 그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매주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하겠어요 안 잘하겠어요 믿음으로 성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성도들 아이들 무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와서 목사님 머리에 자기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해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이 아이들은요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떠나가지 않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목사님 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게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아이들이 어긋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아이들 머리에 손 걷고 기도해 주는 거 또 목사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 걷고 기도해 주는 거 이거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아버지가 자녀들 머리에 손 걷고 기도해 줄 때 그 자녀들이 얼마나 가슴이 뜨겁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대로 막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을 아버지가 기도해 줄 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내 기도를 받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 마음에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서 싫습니다. 안 받아요.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망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기도 해주겠다고 하는데 자식이 싫어요? 싫어요? 싫습니다. 이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끄리낌이 없이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기도해 주는 그 기도를 받고 싶도록 유대인 부모들은 일주일 내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 살면 자식이 그걸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 기도해 준다는데 싫다고 말하면 싫다고 말하겠어요. 아버지 속으로 아이들이 자기도 잘 못 살면서 뭐 내한테 뭐 축복 기도해 준다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아버지를 소개할 때 자랑스러운 아버지, 존경스러운 아버지라고 여기는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은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다 율법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어떻게 소개한 줄 아십니까? 저의 스승이셨던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소개할 때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저의 스승이셨던 아버지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말 앞에는 스승이라는 말을 반드시 그들이 붙이는 거예요. 왜요? 부모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은혜뿐만 아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나의 스승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전에, 나의 아버지이기 전에 나의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스승이신 아버지는 이러면서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 우리 자녀들 앞에서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 앞에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노릇 제대로 바르게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만일에 자녀들 앞에서 부모로서 믿음의 본을 바르게 보이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못 살아서 우리 자식들에게 믿음의 본을 잘못 보여가지고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하고 신앙으로 바로 살지 못하고 저렇게 농땡이 치고 있다라고 생각된다고 하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우리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감화를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주일 성수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성실한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에녹은 가정에 쓰나 사회에 쓰나 어디에 쓰든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 쓰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어요. 특히 에녹은 자기 가정생활에 충실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면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가정에 돌아가면 다 풀어져가지고 경건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그 모습,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엄마는 이중적이다. 그것 때문에 신앙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잘못 살아가지고 신앙생활 잘못해가지고 그 자녀들이요 잘못된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특히 장로님 가정에, 목사님 가정에, 직분자 가정에 자녀들이 아버지가 교회의 중직자인데 나와서 생활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모습은 영 다르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실망하고 나는 저럴 바에 예수 안 믿을란다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정과 경건은 절대로 별개가 아닙니다. 가정과 경건 하나입니다. 진정으로 경건한 부모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해도 결코 불행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다. 무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존경 못 받아도 별로 마음 안 쓴다는 거죠. 그러나 내 자녀들에게 내가 존경받지 못한다면, 내 자녀들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트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아요. 그 아버지 직업은 광부였는데 이 루터의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자녀들을 막 두들겨 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잘못해가지고 매맞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 본래 이 아버지 성격이 아주 난폭하고 개팍해가지고 술만 먹으면 아무런 이유 없이 자녀들을 막 두들겨 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된 기억이 맨날 두들겨 패는 아버지, 매맞는 그 모습만 보여왔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루터가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가지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표현하는데 나는 종종 차라리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왠지 내게는 아버지라고 하면 몽둥이를 들고 나를 쫓아와 두들겨 패던 아버지의 끔찍한 모습이 연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심각하죠. 심각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하면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하면 무엇이 머리에 연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면 맨날 테레비만 보는 아버지, 맨날 시간만 하면 등산 가는 아버지, 잔소리하는 아버지, 술만 먹는 아버지, 거짓말하는 아버지, 취미 생활에만 빠져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로만 생각되고 연상이 된다고 하면 심각합니다. 그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면 어른들도요, 예를 들어서 장성한 어른들도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실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라고 아버지만 생각하면 그 머릿속에 아버지의 그 평소에 사시던 모습이 머리에 떠올 거 아닙니까? 아,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아버지였다. 우리 아버지는 말씀 붙들고 사셨던 아버지였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 중심으로 목사님을 주의 종을 섬기면서 교회를 평생 헌신했던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는 자상한 아버지, 사랑이 많은 아버지였다. 우리 아버지는 늘 자식을 당신 몸같이 사랑하셨던 아버지였다. 예배에 숭고한 아버지였다라는 사실이 생각되어질 때 그 자녀들은요, 그 아버지의 삶을 쫓아서, 그 아버지의 삶을 쫓아서 자기도 그렇게 살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도록 힘쓰고 있으지 않겠습니까? 부모된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부정적인 개념으로 보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도 나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서 존경받는 모습이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연례 행사로 끝나버리지 말고 이런 날에 1년 동안 살면서 내 자식들에게 잘못했던 것, 믿음의 생활 잘 보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에녹이 무드셀라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들 낳기 전에는 지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아들 낳기 전에는 지 의견에 속이는 오른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이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300년 동안 살았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자손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도전되어지고 또 결심결단하게 하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